안녕하세요. 우리 국립목포대학교의 수시합격하신 후배님들. 국립목포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수시합격했을 때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아마 그러시겠죠? 성인 그리고 대학생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아 정말 떨리고 설레이실 텐데요. 우리 학교에서 그동안 꿈꿔왔을 대학 로망도 이루시고 앞으로 자신만의 대학교 생활을 그려나가서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강까지 5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동안 고등학교 생활 마무리 잘하시고 대학 와서는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합격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못하셨던 것들 다 즐기시고 남은 시간 동안 먹고 싶은 것도 다 드시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시는데, 하지만 음주는 적당히. 추가 합격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잘 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남은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3월에 여러분이 꿈꾸는 대학생활을 즐기길 바래요.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 따뜻한 내년 봄, 즐거운 대학생활의 첫 걸음을 잘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을 저희 국립목포대학교 홍보대사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국립목포대학교가 응원하겠습니다. 내년 봄 여러분들을 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네요. 우리는 3월 벚꽃이 만개하는 캠퍼스에서 만나요. 안녕.